자, 2020년도 10월 7일 아침 7시 28분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이 어제는 뭐 아침 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 12시 1시까지 강하게 상승장으로 유지가 됐다가 새벽장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이제 아침 7시 29분이니까 뉴스가 안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왜 급락을 했는가 이러고서 다 검색을 해봤더니 다들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뭐몇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뭐 어제 주가가 왜 빠졌다, 무슨 이유로 빠졌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뉴스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은 아, 이래서 오늘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이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뉴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후행성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제는요, 절대 못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장중에 하루 왼종일 상승장으로 유지를 하다가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의 해외 선물이 거래가 되잖아요. 자, 거래가 되는데 왜 하루 종일 상승장으로 유지되다가 장 마감 몇 시간 남겨놓고 앉아가지고 급락을 했는가? 어제는요 무조건 못 올라가는 자리예요. 못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벽장에 그냥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뭐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지금 이렇게 켜놨는데요. 자, 5분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6시에 이제 장이 끝나니까 자, 이 시간대에 주가가 3,421 최고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어제장이니까 이제 어제장, 이제 아침이죠. 우리나라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상승 추세를 여기 지금 유지를 해 주잖아요. 이렇게 유지를 해 주면서 어제 우리나라 종합 주가가 어제 강하게 상승장으로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장 어제 종합 주가가 뭐 어제 아주 강한 상승장은 아니었지만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유지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S&P 나스닥이 어제 그냥 우리나라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전날 미국장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전날이죠, 전날. 자, 전날 어제 미국장이 상승장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유지시켜 준 겁니다. 계속 장중에. 자, 이걸 보지 마시고요. 이날의 주가 이거를 그냥 계속 장중에 우리나라 장 끝날 때까지 상승장을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뭐 때문에? 사기 치려고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장을 떠받친 겁니다. 떠받치고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긴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장중에 어제장이니까, 자, 우리나라장이 여기 지금 뭐 4시쯤에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 자, 그리고서 주가를 이렇게 그냥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왼종일. 떠받치고 있다가 우리나라장을 전날 이제 갭상승으로, 어제 갭상승으로 튀어 올라가서 하루 왼종일 장이 무너지지 않게끔 떠받친 겁니다. 떠받쳐서 파생상품,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주식 현물을 내다 팔아먹고 그리고서 장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하락하는 듯,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하락하는 듯 하다가 주가를 떠받치고 또 반등을 해가지고요. 새벽 4시까지 계속 상승장을 유지하다가 5분 만에, 10분 만에 다깬 거예요. 자, 이게 야바이 시장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 금융시장은 제가 여러분들 뉴스 믿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악재가 터져가지고 새벽 4시가 다 돼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가? 이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누가 사기를 쳤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악재가 터졌다라고 이제 오늘 뉴스가 또 나올 텐데, 그 뉴스는요, 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자리에요. 여기 때려죽어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급락한 이유가 뭐가 있다. 그러고서 또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뉴스가 아직까지는 안 나와도 이제 한몇 시간 지나면 또 호들갑을 떨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증권방송TV에서. 유튜브에서 잘났다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뉴스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루 온종일 이제 개미들 꼬시는 거죠. 개미들한테.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갖고 절대 여러분들 현혹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시라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절대 이 구간을 3,421을 못 넘어가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중에 이제 이 해외 선물하고 국내 선물을 그다음에 전 세계 금융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 애들이 파생상품으로 그리고 주식 현물을 어떻게 내다 팔으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현혹시키면서 앉아가지고 주가를 걔네들이 이득을 먹는 구간대로 그렇게 세계 금융주가가 그것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 뉴스 같은 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백날, 삼땡땡이라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튜브들 많죠. 백날 돌아다녀 봐야.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뉴스, 그다음에 시사 논평, 종합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백날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 매일 쓸데없는 얘기예요. 주가가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다. 주가가 오르면 뭐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초보 티더 이상 내지 마시고요. 제 시황 분석만 열심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종합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요, 이미 다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어제 말씀드리잖아요. 자, 어제 주가가 여기서 떠받치고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월가 애들이 우리나라 장을 교란을 시킨 겁니다.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떠받쳐가지고 끌고 올라가면서 하루 온종일 국내 종합주가를 떠받쳤다가 그리고 야간장까지 속임수를 쓴 거죠. 야간장까지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장에 우리나라 국내 선물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이제 종합주가가 어제 아마 얼마에 끝났나요?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2365, 그다음에 선물 지수가 어제 319가, 319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어제 314.4 0으로 끝났네요. 선물 지수가. 자, 그러면 선물 지수를 어제 이제 야간장에 막 미국 주가가 상승 추세로 튀어 올라가니까 야간장의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서 선물, 아, 그러면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320. 자, 선물 옵션
320 라인이 이제 외가가 되는 건데, 외가가 이제 내가로 바뀌면서 주가가 어제 상승 추세로 강하게 선물 옵션을 내다 팔아먹고 새벽 4시에 그냥 급락시킨 겁니다.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 악재가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뉴스가 그 후에 후행성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딱한 가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자리니까 장 막판 때 주가를 갖다가 강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급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다가 320 콜, 그 다음에 315, 317. 자, 해외 선물, 뭐, 국내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 콜옵션, 풋옵션하고 싸움이죠. 그래서 콜옵션 315, 317.5, 320. 불, 장 중에 새벽 4시까지 떠받치면서 강하게 주가를 끌고 올라가서 호를 전부 다 내다 팔아먹은 겁니다. 수익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장에 4시에 그냥 싸대기로 그냥 빰대기로 치면서 그냥 급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풋옵션으로 이미 매도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어제 새벽에. 이 구간은 제가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뭐라고 나올 거냐. 뭐, 그거에 맞는 뉴스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죠. 증권방송 TV, 그리고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가서 시황을 보는, 뭐, 땡땡땡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가지고 쓰레기 지식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돈 갖고 있는 놈들이, 자, 현물, 주식 현물을 어떻게 팔아먹고, 그다음에 파생상품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얼마나 속이느냐. 이런 야바이 시장과의 싸움이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이 뉴스를 보고 뉴스로 갖고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방송 백날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 그 쓸데없는 얘기 듣는 거예요. 자, 때려 죽어도 어제 장에 여기를 뚫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 새벽 4시에 장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 장이 몇 시에 끝납니까? 앞으로 1시간 후면 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패대기를 친 겁니다. 왜? 본인들이 주식 선물을 열심히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주식 선물이잖아요, 선물. 자, 선물 매수한 거를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콜옵션을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수익 실현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할거 아닙니까? 자, 콜옵션이 올라가면 풋옵션은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자, 선물을 매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콜옵션 팔아먹고, 그다음에 선물 매수를 땡기면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주가가 반대로 콜옵션, 자, 풋옵션이 떨어지니까, 이게 올라가면 풋옵션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저가에 주워 먹고 난 다음에 포지션을 반대로 확 뒤집어 깐 겁니다. 뭐로? S&P로. 나스닥으로. 그래서 하락장에다가 배팅, 주식 현물을 배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본인들은 포지션을 뭐로 잡았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포지션을 이 시간에 하루 온종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5분 만에 깨는 거 보잖아요. 5분 만에. 이 시장이 쓰레기장이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해야 주식이 올라갈지, 종합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아는 거지. 파생상품이 지금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뉴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현혹시킨다라는 생각을 왜한 번도 안 하십니까? 하긴 뭐 지식이 없으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입니다.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하루 온종일 우리나라 종합주가 콜옵션, 콜옵션을 계속
상승 추세로 유지를 하면서 전부 다 팔아 먹었고, 그다음에 그걸 그 추세를 야간장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야간장에 뭐 콜옵션이 315, 315 어제 314.40으로 끝났으니까 315, 317, 320까지 바람을 확 잡아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마지막 장에 새벽 4시가 다 돼서 하락장에다가 그동안 수익 실현했던 거 전부 다 수익 실현 끝내고 패대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끝난 거예요, 하락장으로.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미국장이 또 하락장으로 끝났다. 뭐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애플이 뭐몇 프로가 빠졌고 생지랄을 뉴스로 깔 텐데 그 무식한 놈들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백날 얘기 들어봐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게 없어요. 쓸데없는 데 가서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유동적으로 들어봐야 여러분들한테 지나간 얘기 다 보여주는 거지 하나도 도움 될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은 어떻게 될 겁니까? 어제도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돌았지만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이 이제 또 개파락으로 또 시작이 될 텐데, 자, 미국장 S&P 나스닥을 한번 일봉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기 구간을 그냥 강하게 그냥 5분 만에 와장창 하고 깬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자, 4시 다 돼서 깨는 거 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평선이 저항대가 없습니다. 굳이 저항대를 따지다 본다고 하면 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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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뭐 이렇게 일봉상의 고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죠. 자, 판단할 수는 있는데, 자, 여기도 저항대가 있고 여기도 저항대도 있고 이렇게 다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가만히 선을 연결시켜 보시면 여기 저항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기를 돌파를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양봉으로 일봉상 보면 막 씩씩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못 올라갔을까요, 여기를? 왜 요거를 한 틱을 더못 올라가고 여기에서 주가가 빠졌을까요? 때려죽어도 어제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올라갈 듯 올라갈 듯 새벽 4시까지. 그리고서 이렇게 양봉으로 유지하고 양봉으로 빨갛게 올라가니까 이제 새벽 4시까지 다 됐으니까 야, 이제 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야, 내일 이거 콜옵션, 풋옵션, 야, 이거 300, 콜옵션 315에서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야, 317, 야, 이거 콜옵션 외가가 이거 뭐, 0.30, 뭐, 0.20. 야, 이거 잘하면 이거, 100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콜옵션에다가 배팅을 한 사람들은 어제 다 죽은 거예요. 어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사기를 쳐서 콜옵션 선물 매수로, 개미들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눈탱이를 치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패대기를 친 겁니다. 뒤져라. 그래서 종합주가가 어제 S&P 나스닥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래서 급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뉴스에서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게 금융시장의 비밀인데 이걸 누가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이걸 누가 구구절절히 구절절이 뉴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나요? 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어제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또 별도로 또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병신짓거리를 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마시라고. 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검색을 해놨어요, 아침에.
S&P 나스닥 하락 해가지고 뉴스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지금 방송 시간까지 뭐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최신순으로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한 거 아닙니까? 뉴스 안 나와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올 겁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이제 또 뉴스로 또 도배가 될 텐데 이런 거 맨날 여러분들 들어봐야 다 쓰잘데기 없는 거더라고 말씀드리죠. 때려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자,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6억대를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단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라고 행사하는 사람들, 매년 5월달 되면은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한 명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람들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재생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미리 소스를 받으십시오. 자,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요. 후원금 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날 그날 오늘 S&P가 오를 것이다. 그다음에 국내 주식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미리미리 다 맥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참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카페 찾아오는 길, 여기 백전백승, 맨 우측에 보면 국민기업 관성 링크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클릭을 하시면,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싸고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줄을 사셔야 됩니다. 100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이 100만 원은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제가 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후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제가 100만 원 후원 받는 것 같고 특별 종목 A 종목을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서 추천을 하면 저랑 같은 똑같은 시간에 같이 매수를 땡기는 겁니다. 저한테 한 종목을 추천을 받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고 100만 원을 후원금을 내주셨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날 문자 메시지로 A라는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100% 수익이 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 받았던 이 100만 원을 도로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료 추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금은 100% 수익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100만 원을 매수를, 후원금 갖고 100만 원을 매수를 했고, 수익금이 100%니까, 100%는 후원한 사람들한테 돌려드리고, 환불해드리고, 그 100만 원은 벌은 돈 아닙니까? 그 벌은 돈 갖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앞으로 몇년 안에, 이 생활 속에서 파고드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KS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 이 후원금으로 번 수익금 갖고 KS 코인이 발행이 되고요. 그 KS 코인을 발행을 받은 사람은 매달 제가 번 수익금 갖고 2%에서 30%까지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국민기업 관성이 설립이 된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12명의 주주님이 저랑 같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같은 이상을 갖고, 같은 꿈을 갖고 움직인 사람들이 법인회사를 차린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원금 100만 원 처음에 후원했던 거,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 가지고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면 제가 다시 이 100만 원을 후원했던 분한테 10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거기에서 또 발생이 되는, 부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 수익금으로 KS 코인이라는 것을 이제 디지털 화폐를 저희 카페에서 만들어서 그 수익금, 100만 원번 수익금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발행을 해드리고, 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매달 연 6%에서 30%의 수익금 자회하는금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갑과 을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이상을 갖고 있는 저희 카페에 12명의 주주님들이 저를 내세워서 국민기업 관성이 설립이 된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참여하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도 무료로 추천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회도 준비하십시오. 이제 앞으로는요, 지폐가 없는 세상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지폐 동전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내년 되면은 아마 더 이상 한국은행에서 동전을 아마 지금도 아마 발행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동전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종이화폐도 대한민국에서 조만간 다 없어지게 된다. 자, 그랬을 때 디지털 화폐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급변동을 할수 있는가.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자리가 잡히고 이제 머지않은 날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지금 들어있는 동전, 지폐는 전부 다 뭐로 바뀌는가? 보물로 바뀌는 거죠. 뭐 보물. 보물로 바뀌는 겁니다. 유물로 바뀌는 세상이 곧 다가오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디지털 화폐를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그 디지털 화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그 자산이 없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갖고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자산에서 돈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여러분들한테 사유한원금을 또 또한 똑같이 배당을 하면서 이런 꿈의 미래,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오는 그런 세상을 미리미리 이 국민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 언뜻 보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가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